이런 것도 궁금하긴 한데 맞습니다. 뭐 그런 거는 조합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아니면 이번에는 저는 또 레넥톤 같은 거 써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산테가 좋은 픽이긴 하지만 와 저는 약간 귀인한테 자극적인 맛을 계속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같죠, 본인도? 그렇죠. 자극적인데 네. 너무 괜찮아요, 그 맛이. KT 입장에서 사실 전 경기 바텀은 시작이 좀 많이 꼬이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맞으면서 초반은 너무 힘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 조합은 또 상대가 그런 거라는 조합은 아니니까 그렇죠. KT 바텀도 할 말이 있겠죠. 카사딘의 동학도가 상당히 미친. 했었는데 미친. 근데 오른쪽 커즈도 있습니다. 일단은 깔아 뒤편까지 들어와서 결국은 그러면서 때리는 점사 싸움 쫓아가면서 누가 먼저 서로 가는 롱 1대1 남았을 때 1대1 남았을 때 또 오공이 나름 세거든요. 그렇죠. 다음 스킬 캐리어가 먼저 와요. 친구 캐리어가 와요. 내 손을 잡아 달려서 이옵니다. 파 달라붙고 결국은 커즈를 잡습니다. 이구도에선 친구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포를 굴리기에는 빌드업은 잘 됐어요. 예. 이 킬도 먹었고 근데 라칸도 전멸은 빠졌으니까 네. 어 이게 날아가다가 약간 끼어서 DNG의 캐치 능력이 엄청났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응징해줬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고 오우 예. 살짝 드리블했던 모습이고 근데 전멸은 빠졌고요, 잭스. 네. 통해서 페이커의 카사딘 가지고 있는 힘을 잘 못 쓰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진을 불러서 지금 바람을 건드려봤는데 걸렸어.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기절합니다. 앞으로 달려들었어, 돌려. 비디디를 한번 눌러봤습니다만 예. 오른쪽! 그리고 아 근데 이건 BDD가 진짜로 좋은 플레이를 통해서 밀어냈죠 상대를? 예! 시간을 잘 번 거죠. 뭐 때려서 미는 그런 그랜드 이상이 뻗습니다. 먹혔어요. 아래쪽 끌고 왔습니다 제우스가. 조금 더 때려 보는데 달려들어 맞습니다. 제우스! 제우스! 만들어냅니다 솔로캔! 이전에 한번 이 매치업의 그런 전적에 대해서도 자막이 떴잖아요. 근데 그 전적들 찾아보면은 이거 좀 더 아빠! 달려들어서! 한번더 뒤를 노려보는데 6레벨을 찍었고요. 턴 카사딘 깔아. 모두 그때 차라리 텐계열이나 레넥톤 같은 게 나왔으면 무난했을 텐데 잭스를 한 어떻게 보면 대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리스크는 커지니까요. 리턴이, 예. 리턴이 큰 만큼 조합상 탑 고도가 이렇게 됐을 때 탑을 풀어주러 오는 미드라이너가 로밍형인 건 아니잖아요. 또 외부의 개입도 웬만하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요. 카사딘 카사딘이 와 있어요. 네, 이러면은 기인이 저 베란다가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은데. 그렇죠. 발코니 일단 지나가서 한번 저 최대한 쓰고 약간 느낌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걸렸어요. 하게 네. 맞았습니다만. 다음 달려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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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오너도 잡고 가셨어요. 와! 됩니다. 오너! 오너가 날카롭게 박아듭니다. 이리신으로. 아 그냥 날아다니죠, 지금. 그리고 오금도 추가로 뽑아냈고요.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는데 확신은 갖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 주의를 해야 되는 기입니다. 탑쪽 오너가 근처에 와 있습니다. 이거 딱 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는 뒤로 합격 뒤로 오는데 여기 이겼어요. 바톤 어떤가요? 바톤 뭔가 벌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건데 KT가 그 각이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냥 궁극기만 교환해줘도 네. 그리고 한번 노려요. 오히려 오히려 한번 노려요. 노려요. 한번 노려요. 아니 오히려 이게 여기 잡아라고 달려 달려서 달았어요. 와 원데이 서포 교환됐으면은 KT 쪽이 기분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됐으니까 저체로 어쨌든 구매시가 살았습니다. 탑의 영향력을 또 행사하는 거죠. 오히려 끌고 와요? 베이가 쪽을 끌고 왔어요. 전멸을 때리 달리지 못합니다. 와 대박. 제우스가 그냥 뚜벅뚜벅 와서 탑의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있죠. 사실 그냥 내려온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었고 네. 그냥 심플하게 AD로는 못 잡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미 왔어요. 아 이거 뒤로 당기고 최대한 선을. 드립을 시간을 지연시키는 게 근데 발을 짚고 뒤에 못 잡으면 기회를 좀 더 때려요? 감각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시작 대놓고 거니까. 대놓고 뜯자 그래도 그냥 아예 깨보자. 어떻게 좀 깨보고 싶다. 돼요? 아니면 다이브를 뭐 억지로라도 한번 비켜 비켜!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는요? 제우스 때리고 있어요? 제우스를 잡았어요! 오랜만에 위쪽을 깨면은 얘기가 그렇죠. 달라지죠? 그리고 장단 달려있는 포탑 먹고 여기야 뚫리겠지만 어차피 게임이 가 있는 상태에서 KT 이 정도면 치면서 네. 이제 눈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장신구가 지금 두 개 남아있어서 하나로 확인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러면은 앞에 제우스와 이 제우스를 물어봤어요. 제우스를 물어봤는데 점사하며 제우스를 잡아오는데 위쪽으로 도망갔고요. 이게 버스트가 안 됐고 예. 그런데 아직까지 바로는 바로는
바로 먹었어요. 먹고 그리고 먹고 그 도망가는 그 상태는 그 상태는 살았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어요. 와 레오나를 데려가면서 상대 점사를 회피했기 때문에 슬러 왔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은 충분히 팀원에게 발언을 잡을 만한 시간이 됐습니다. 베이가 살리고 싶거든요. 벽 베이가를 살리고 싶어요. 밀어내고 나머지로 도착 리시네. 이미 베이가는 없습니다. 그동안 이 수성이 가능했던 이유는 결국 레오나, 바루스, 플러스 베이가라고 봐야 되는데 플러스요! 그 베이가가 이제 뚫렸다는 건 네! T1이 진격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것부터 다른 얘기니까 뒤로? 습격? 아 근데 뚫렸어요. 반응을 했고 그리고 다시 그 상태가 등 근육으로 버티고 아니 근육이 왜 재생 능력이 있어요? 또 올라가자는데! 그리고 카사 근육은 그냥? 찢어졌다 재생했다 하는 거니까요. 네. 상대의 움직임을 알고 있다는 듯이 일부러 리신이 가서 흘린 거고 이런 걸로 빈틈 만들어냈으니까 레오나 궁이 없는 턴에 또 굴리고 싶겠죠. 지금 애초에 이속이 너무 빨라서 결국 붙잡는 거 자체가 진짜 일이긴 해요. 자 힘든 상황에서 BDD도 이제 모자를 썼습니다. 아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 쓰긴 썼어요. 그리고 이제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3-1-2를 하고 있거든요. 리신이 괴물이라서 잭스한테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여기 걸렸어 걸렸어요. 그래도 여기는요. 잡았어요 결국. KT. 어 이게 그 상태가 하다 보니까 금을 밟았는데 그걸 제대로 움직이 이러면서 그래 팀을 잡아야 되는데 팀을 잡아야 되는데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요 KT도요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베이가 통해서 막아봐야죠. 레오나 쓰고 그래도 제대로 안 들어갔고 바루스 없을 때 뚫어보자. 이러면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렇게 전원 투자하면 결국 T1이 뚫어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KT가 바루스가 이제 나왔을 때 예. 여기서는 진짜 이번엔 한 번쯤 같이 나가면서 바론까지는 막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T1도 바론 전에 탑까지 밀어주면서 더 이제 들어왔습니다. 한쪽 다녀! 캐리어가 한번 휘저으면서 캐리어 휘저었으면 이 다음에 전투죠. 파이팅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넘쳐요. 개운나 넘쳐요. 이미 허리가 뚫렸어요. 허리가 뚫리고 나머지는 네. 뚫리면 가운데가 가상만 휘저기 시작합니다. 네, 가운데가 접혔어요. 그리고 비디오 사라졌고 리헨즈가 단독으로 남아있으면 그 리헨즈 역시 여기서 끝입니다. 에이스를 뗍니다. 태원 T1 상대가 발언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뭐 발언 치고 뭐 그런 변수보다 그냥 뚫어가지고 끝내버렸죠. 그렇습니다. 에이스 네. 다음에는 이제 남아있는 건 이 쌍둥이 포탑입니다. 아 뭐 발언 운영 그런 것보다도 지금 여기 끝내려는 판을 했고 결국 끝내기 1보 직전까지 도착을 했고요.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치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굉장한 제스의 역할들도 느꼈는데 이번에는 아...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저 딜이 뜬 그 상태가 많은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이거 혼자 통틀어서 1등이네요. 실제로 그 상태가 그냥 라인전만 이긴 게 아니라 중간중간 한 번씩 로밍을 갔을 때도 이득을 봤잖아요. 예. 그런 판 깔아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활약이었죠. 따먹을게. 빨린다. 나는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앞으로 빨릴게 앞으로. 와볼래 와볼래 와볼래? 나는 좋은데 좋은데? 얘는 좋긴 해. 덱 잡았지. 나 베이가 잡았어. 잡았어. 베이가 잡았어. 얘 다 잡았어. 미드라인 죽으면 끝. 미드 미드 미드. 재미없게 끝났는데. 핫도 되고. 이거라도 잡을게. 아 막다. 나이스. 카타딘. 막다. 레벨 치료. 한 마리 한 마리. 랄랄랄랄. 아 오랜만에 절파가지고 너무 신났네 이거. 나이스 나이스. 잘했다. 나이스. 아 철거 안 터지냐. 잡판 잘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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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